오늘 강의도 초발심 공격인데 발심이 되려면 뭘 알아야 먹어야 발심이 되죠. 뭔지도 모르는데 발심을 못 해요. 그래서 일지보살 가서 왜 초발심 된다고 하느냐? 일지보살이 돌을 꿰뚫어 본 자리예요. 완전히. 완전히 꿰뚫어 봐야 발심이 된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 분명하지 않나요? 모르면 여러분 발심을 못 합니다. 그거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갖고 싶어서 환장해요. 뭘 알아야 내가 욕심이 나죠. 우주의 진리가 육바라밀밖에 없다는 걸 알아버린 도인들을 초발심 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아버렸기 때문에 이분은 어마어마한 발심이 됩니다. 앞으로 세세생생 난 이것만 하고 다닐 거야 라는 발심이 되는 그런 자리라는 거 아셔야 돼요. 엄청난 발심이 알때 일어난다. 모르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어떤 스님이 쓴 책이 멈춰야 비로소 보인다. 근데 화엄경 초발심을 이해할 때는 그 말도 맞는데 반대도 말이 맞거든요. 알아야 멈춥니다. 알고 멈춘 사람들이에요. 우주의 진리가 육바라밀이란 걸 알고 멈춘 사람들이에요. 이제 이 육바라밀에 나는 생을 건다 해서 여기가 불태전의 자리입니다. 일지보살부터는 원래 일주부터 불태전 그런데 그건 참나에 들어앉았기 때문에 불태전이라고 하는 거고 이 양반들은 참나에 들어앉은 정도가 아니고요. 제가 소리 없이 시작해가지고. 자, 참나에 들어앉은, 이제 참나는 절대 안 떠나요. 이것도 불태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불태전은 일주보살. 그런데 참나 안에 우주의 진리가 영적인 DNA가 어떻게 생긴지까지 알아버린. 즉, 요게 이제 불태전, 여기 일주보살은 참나 안 주고요. 그러니까 참나 덕후예요. 일주보살은 참나 덕후. 굳이 나누자면. 자, 일지보살은 육바라밀 덕후입니다. 그래서 육바라밀이 양심의 핵심이기 때문에 제가 양심 덕후라고 하는 거예요. 양심 안주. 지난 시간에 화엄경 초발신 공덕품에서도 얘기했어요. 예, 보리심 안주라고 부른다고 지금. 보리심에 안주했다, 보리에 안주했다. 제 얘기가 아니라 화엄경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양심 안주라고 불렀던 거예요. 재밌는 거는 화엄경 초발신 공덕품에 그런 부분을 제가 읽고 한게 아니라 그냥 제식으로 해서 책도 쓰고 다한 뒤에 화엄경 초발신 공덕품을 꼼꼼히 보다 보니까 다 나오는 거예요. 제가 오, 너무 신기해서 재밌어서 진리는 원래 하나니까 당연히 맞게 돼 있죠. 당연히 맞게 돼 있는 걸 매일 확인해 가는 재미가요. 쏠쏠합니다, 참. 저는 일부러 제가 안본 경을 늘또 사서 봐요. 나랑 또 대조해 보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미 유튜브에 3,000강 이상을 지껄여 놨거든요. 이제 뭐 물러설 수도 없죠. 이미 뱉어놨으니까. 그런데 전혀 또 새로운 경전을 가지고 저는 점검해 봐요. 저도 점검하고 제가 또이 경을 점검하고 둘이 또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책을 읽는다는 게. 그러면 더또 서로 더 자명해집니다. 이 재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아주 재밌어서 제가 번역을 해가지고 갖고 왔습니다. 같이 보자고요. 자, 요렇게. 그러니까 지금 일지보살은 이때가 진짜 불태전이 돼요. 자, 그러니까 둘이 의미가 좀 다릅니다. 일주보살의 불태전은 에고의 세계에 이제 빠져선 못 살아요. 참나가 있다는 걸 확실히 알아버렸거든요. 우주의 본질이 참나고 참나에서 만물이 나온다는 걸 확실히 알아버린 양반은 이제 죽으나 사나 이제 어떻게 해요? 참나 못 잊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되십니까? 저희 학당 기준으로는 요 일주보살이면 정사들이 이런 얘기 싫어할 거예요. 자꾸. 아, 불편하게. 저거 해야 되잖아. 제 압박을 가하는 겁니다. 일주보살은 불태진, 참나 덕후. 정사들 보세요. 진짜 그런가. 참나, 막 참나 성애자. 뭔 일이 있어도 참나. 자, 시련을 당해도 참나. 막 위기에 빠져도 참나. 역경에 빠져도 참나. 정말 좋은 일 생겨도 참나. 자, 이 참나 자리가 기독교에서 뭐죠? 성령이요. 교회에서도 이 정도 성령 찾아야 하나님 자녀죠. 자나깨는 아버지 해야지 하나님 자녀지. 뭔일 있으면 와 하고 빠졌다가 아 아버지 하고 한참 막 하루 잊었다가 아버지 찾고 이러면 효자입니까? 그렇죠. 맛있는 거 봐도 아버지, 힘들어도 아버지, 좋아도 아버지, 싫어도 아버지. 늘 아버지가 내 삶의 중심이 된 사람이 하나님 자녀입니다. 똑같아요. 이 부처님 자녀, 열애의 자녀는요. 무슨 일 있어도 열애가 내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돼. 그래서
참나가 늘 51%가 돼야 된다는 게 아니라 참나의 안주한분들은 참나에 대한 관심이 51% 이상입니다. 그래서 항상 에고에 무슨 일이 있건 간에 참나를 먼저 찾아요. 이해되시죠? 그 정도 되니까 불태전 소리 들어요. 단, 이 양반들은 참나에는 안주해 있지만 그럼 참나의 육바라밀 중에 뭐가 강하냐? 선정바라밀과 반야바라밀이 강해요. 나머지 바라밀 없는 건 아니지만 부분적 자명함이고 이분들한테 뭐가 선명하냐? 참나에 늘 있다는 거는 참나가 본래 뭐예요? 본래 참나는 예, 고요하고 고요하면서 동시에 자명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공적 영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참나를 붙잡은 사람은 본질적으로 텅빔 선정과 참나의 알아차림 지혜적인 요소가 예, 자리를 잡게 돼 있어요. 먼저 다른 육바라밀 중에 제일 먼저 제대로 자리를 잡는 게 참나를 늘 자각하는 선정의 힘과 참나 입장에서 사물을 바라보는 반야바라밀이 개발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꿰뚫어 보기는 주로 법공을 꿰뚫어 보고 이 일지보살은 구공 참나 안에 있는 육바라밀을 꿰뚫어 보고 이 양반들은 마음법이 본래 참나의 작용이란 걸 꿰뚫어 보고 생각 감정 공함이 참나 부처님의 작용이란 걸 꿰뚫어 보고 이분은 참나 공 안에 육바라밀이 갖추어질 부자거든요. 육바라밀이 갖추어져 있다는 점을 꿰뚫어 봅니다. 서로 다르죠. 불태전의 의미도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조금 달라요. 참나 이 사람 이제 다시는 참나에서 떠날 일이 없다. 일주보살. 이 양반은 이제 육바라밀에서 떠날 일이 없다. 일지보살. 일지보살은 대야 견성을 한 거예요, 제대로. 이분이 본 본성이 제대로 된 본성이라 이분이 일지견성이 진짜 법신을 본 겁니다. 법신에 대한 견성이고요. 일주견성은 부분견성입니다. 부분견성. 그래서 부분견성 아니면 뭐라고 하냐면 예, 초견성 그래요. 초견성. 여러분 절에서 화두 터지는 게 초견성 정도 하는 거예요. 초견성. 그래서 화두 터진 양반들이 막 난리 치죠. 결국 핵심이 뭐예요? 천지만물이 참나로부터 나왔구나. 하늘과 땅도 이 자리가 지탱하는구나. 예. 산이 산이요. 물이 물이로구나. 참나 눈으로 봤더니, 참나 눈으로 보니, 자, 보세요. 물질에 산이 있고 물질에 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참나 자리 들어가니까 산도 없고 물도 없어요. 다시 법공의 눈으로 보니까 저 산이 산이 아니면서 참나의 작용으로서 산이요. 저 산이 물이 원래 아닌데, 참나인데 참나의 작용으로서 무리로구나 해서 금강경에 써놓은 게다 해서 일주보살 가르침만 써놓은 거예요. 금강경, 반야신경 여러분 다 통해 보세요. 통하면 일주보살 정도가 돼요. 왜? 금강경, 반야신경에 육바라밀이 안 나와요, 제대로. 여러분 본성이 어떻게 생겼는지가 안 나와요, 금강경, 반야신경에는. 금강경, 반야신경이 엄청 높은 경인 줄 아시죠? 거기 육바라밀이 안 나와요. 여러분 본성이 육바라밀로 생겨먹었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어디 나와요? 화엄경에 나오고 유마경에 나와요. 그 경들이 더 높은 경입니다. 일주보살 정도를 목표로 하는 경이에요. 왜 선불교에서 금강경 반야신경을 중시할까요? 딱 일주보살 깨달음에 맞거든요. 화두 터진 양반이 딱 이해할 수 있는 경전이 금강경 반야신경이에요. 이해되시죠? 틈만 나면 제가 디스하는데 잘 되라고 그럽니다. 잘 되라고. 함께 잘 되자고. 이해되시죠? 그 금강경 반야신경을 왜 그렇게 보는지 아셔야 돼요, 지금. 거기 그 안에 일주보살 정도 깨달음밖에 없어요. 마음법이 본래 공이다. 오온이 공이다. 금강경의 내용이. 요 산은, 요 폐는, 금강경식으로 설명할까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를. 요 폐는 본래 펜이 아닌데, 참나의 작용이에요. 이 펜, 독자적 펜이 없어요. 이 우리가 독자적 펜이라고 알고 있는 요것은 사실 여러분 마음속에 존재합니다. 이 펜이. 이 펜은 펜이 아니라서, 즉 여러분 참나의 작용이라는 의미예요. 펜이 아니라서 펜이라고 하는 것이다. 저 산은 본래 산이 아니라서 이름 지어 산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뭔 말인지? 저 산은 나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산이 아니고, 실체가 있는 산이 아니고, 바라보는 내 자신의 참나의 작용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산은 본래 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름을 산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런 논리를 쭉 써놓은 게 금강경입니다. 다 읽고 나면, 이제
입에서 막 방언이 터질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어머니가 아니라서 이름이 어머니니라. 막 이런 소리 막 하시면 막 도통한 것 같죠? 일주보살. 칼 같습니다. 이거 속일 수가 없어요. 일지보살은 그런 소리 안 해요. 일지보살부터는 육바라밀 잘할 생각밖에 안 해요. 내가 어디 놓여지건 여기서 육바라밀로 요리해가지고 카르마를 경영해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선업을 지을 수 있게 카르마를 바꿔버려요. 이런 짓 하지, 당신이 아니라서 지금 당신입니다. 계속 이걸 하고, 평생 이걸 하고 다니면 선문답에 고수는 돼도 영적 깊이가 일주보살 정도밖에 못 들어가요. 그것도 불태전이니까 부처 됐다고 찬양해 주지만 일지의 이 초발심은요, 그분들 끝내 이해 못 해요. 여러분, 화두 아니라 뭘 터져도 일주보살 경지의 사람들은 절대 이해 못하는 세계가 이 일지 견성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화엄경 초발심 공덕품을요, 읽어도 이해를 못 해요. 뭔 말인지 몰라요. 왜? 뭘 발심했다는 건지. 그래서 지금까지 화엄경 연구가 잘못된 게이 초발심 공덕품을 당나라 통현장자가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당나라 통현장자가 이 자리를 뭐로 붙여버렸냐면, 자, 보세요. 일주에다가 초발심을 붙여버렸어요. 여기서 바로 부처됐다고 하니까, 그래? 그럼 일주지. 당연합니다. 왜? 당나라 때그 선불교가 융성할 때 선불교에서 말하는 견성의 견지가 초견성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초견성 정도 이해한 분들이 화엄경을 푸니까, 화엄경 초발심 공덕품을, 이 초발심주를, 이게 일주경지로 보니까 화엄경 이해가 전체가 틀어져 버립니다. 이게 일주라고 보고 풀어버리니까. 이게 일주라고 본 양반이 보조스님도 일주라고 봤어요. 그래서 보조스님 수신결도 일주면 끝이에요, 공부가. 일지가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수신결 책을 낼때 제가 일지 부분을 보강해서 낸 거예요. 일주에서 끝나게 나오는 이야기를. 아시겠어요? 아니, 2지, 3지 나오죠. 나오는데 일주면 공부는 끝이고 나머지는 연륜이 깊어져 가면 된다라고만 하지. 이 지금 견성이 부분 견성에서 만족해 버리고 일지견성, 내 안에 육바라밀이 있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수신결에. 이해되세요? 제가 그 부분을 보강해서 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달마가 실제로 이랬을까요? 달마가 실제로 이랬을까요? 지금 천태종 교학도요, 천태종 교학도 틀어진 이유가 일주가 일지라고 보니까 교학이 다 틀어진 겁니다. 자, 화엄경에서 지금 초발심 공덕품을 일주라고, 일지라고 보고, 자, 왜 틀어졌냐? 화엄경의 초발심주가 일주예요. 근데 지금 일주를 얘기하면서 일지 얘기를 해버려요. 화엄경은 일주가 일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일주는 이 일지가 아니라 52레벨 중에 일주는 이 일지랑 완전히 다릅니다. 아까 말한 이게 지금 52레벨 상에서 일주와 일지 구분이에요. 화엄경에서는 원래 일주가 일지예요. 화엄경은 참나에 들어앉은 데 관심 없어요. 육바라밀에 들어앉은 거를 일주라고 한 거예요. 근데 지금 후대 공부한 분들이 참나 안주가 먼저 일어나니까 요 레벨을 52레벨 중에 일주라는 레벨을 52레벨 중에 일지라는 레벨과 같다라고 오해가 일어난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당나라 통현장자도 화엄경 전체를 잘못 풉니다. 일주를 일지로 놓고 풀어버리니까. 이게 어디서도 반복되냐면 천태종 교학에서도 일주를 일지라고 아무리 봐도 화엄경의 일주가 일지거든요. 화엄경 원래 같으니까, 원래 같은데, 자, 보세요. 원래 같다고 해서 같다고 한 건데, 화엄경은 읽는 사람은 52레벨을 가지고 보고 있어요. 52레벨 중에 앞부분에 해당되는 일주가 일지라니 하고 보니까 어떻게 오해했냐면, 천태종 교학에서는, 아, 이거는 천태종, 이 화엄경이나 법화경 중심으로 공부하는 천태종 교학에서는 우리 원교, 원만한 종교에서 일주가 저기 지금 우리 외에 다른 종파들이 똑같이 대승 공부를 하더라도 거기는 별교니까 별교 일지랑 우리 일주가 다른 종교가 다른 문파의 일지급인가 보다라고 풀어요. 이거 하나가 또 천태종 교학을 다 틀어놓습니다. 다른 종파는 비하하면서 니네 일지해봤자 우리 일주밖에 안돼 하는 이상한 논리로 발전해버려요. 이 모든 이상한 짓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화엄경에 원래 일주가 일진데 이거를 읽는 사람은 계속 52레벨 중에 보세요. 52레벨 중에 10신이 있고 그 다음 10주예요.
그럼 지금 위에서부터 세면 11단계 좀 되죠? 1주가 11단계예요. 11단계. 그럼 10주 10행. 지금 화원경 52레벨 잘 모르시는 분들은 갑자기 좀 테러당한 기분이 드실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11지, 12지 이렇게 52지예요. 그러면 11단계가 여기는 지금 그럼 10지는 몇 단계일까요? 10, 10, 10, 40. 1지는 41단계예요. 11단계가 41단계다라는 걸 못 받아들이니까 지금. 아니 자기들끼리 52레벨을 정해놓고는 화엄경에는 그런 말 하지도 않았는데 화엄경은 모두 같은 책이에요. 1주가 1행이고 1행이 1해양이고 1해양이 1지예요. 한 단계를 다각도로 설명해 놓은 것 뿐인데 이거를 레벨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렇게 일렬로 서열을 세워 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11단계랑 41단계가 같다는 화엄경식의 설명을 못 받아들인 거예요. 지금 초발심 공덕품이면 초발심주가 1주입니다. 그럼 여러분도 헷갈리시겠죠. 52레벨을 알고 보시면 초발심 공덕이면 1주의 공덕인데 하고 읽는데 내용은 일지가 나와요. 허 이상하다. 1주가 일진가 보다. 그러다가 천태종. 우리 천태종만 일주가 우리 천태종의 일주가 다른 종파의 일지급인 거야 하고 교학이 틀어져 버립니다. 천태종 분들이 혹시 이거 보시면 뭐 보시는 거죠. 아 그런가 보다 하세요. 이거 저기 바로 잡아야 됩니다. 우리 종파가 무슨 일주가 다른 종파 일지다 이런 헛소리예요. 공부를 잘해야지 레벨만 끌어올려 놓으면 됩니까? 그것도 코미디고. 견성하면 일주밖에 안 되는 거를 한 일지나 되는 줄 알고 착각하고 화엄경을 풀다 보니까 일지가 사라져버렸다니까 지금 공부해서. 절에서 일지가 없어요. 일주만 있지. 성철스님 선문정도 다 보세요. 견성에서 확철대오에서 막 12지 불지 정도 될 것 같은 경지라고 묘사하는 게 겨우 뭐예요? 정해 쌍수요. 선정과 지혜가 쌍으로 밝은 경지. 그게 딱 일주라니까요. 그걸 못 받아들이세요 지금. 일주 위에 뭐가 있다는 걸 상상도 못해요. 화엄경 이 초발신 공덕품을 다른 데서는 정확히 읽을 수가 없는 이유가 왜 현재 지금 저밖에 이 주장을 안 하니까. 일주가 일지다 진짜로. 화엄경화에서는 정말 일주가 일지입니다. 그래서 초발신 공덕품은 일지의 공덕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 일지 공덕이 그렇게 찬양되느냐. 참나 안에 안주해봤자 법공에 안주해봤자 답이 안 나와요. 우주 경영에. 그냥 우주가 참나 작용이라는 것만 아는 거지. 여러분이 일체 만물이 참나 작용이란 것만 알면 펜 만들어 보세요. 이게 여러분 작용이라면서요. 펜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이 펜 말고 따로 펜 하나 더 만들어 보세요. 팩도 없습니다. 왜? 펜 만드는 원리를 모르거든요. 지적 장애와 심리적 장애 때문에 여러분은 절대로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십니다. 일주 정도 돼가지고는. 돌아가는 원리까지 봤을 때 일지예요. 그 돌아가는 원리가 육바라밀이에요. 그래서 이 육바라밀은요 초기 불교에서 나오는 바라밀의 그런 단계가 아니에요. 전혀 다른 의미예요. 대승에 오면 우주의 DNA예요. 이 공식대로 우주가 굴러갑니다. 이거 어기면 악이고 이거 지키면 선이고 이거 어기면 악입니다. 많은 분들이 카르마 법칙을 쉽게 이해해요. 선하면 복받고 악하면 벌받는 거야. 그럼 뭐가 선이에요? 아, 뭐 모두를 행복하게 하면 선이야. 여기까지는 아세요. 모두를 괴롭히면 악이야. 그 오늘 당신이 지금 오늘 부모님한테 한 말은 선이에요? 악이에요? 그럼 몰라요. 그건 모르지. 몰라요. 복잡해요, 지금. 그러면 지금 저기 대통령이 이렇게 하는 건 선이에요? 악이에요? 모르지. 어렵지. 다 어려워요. 아니, 딱 이론은 알아요. 실전에 들어가면 다 어려워요. 판단이 어려워요. 이 사람 처지는 이렇고 이 사람 입장은 이렇고 다 알아야 돼요. 지적 장애가 벌써 발생합니다. 정보가 부족해요. 자, 정보만 부족하냐? 선악 판단 기준을 몰라요, 여러분이 정확히. 이 경우는 뭐가 선인지, 이 경우는 뭐가 악인지. 육바라밀을 모르시면 선악 판단을 못합니다. 따라서 육바라밀을 모르고 열심히 활동하면 열심히 이 세상을 위해 뭔가 한 만큼 악업을 더 지었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선악 판단을 못하는데 열심히 했다는 것만 얘기하시면 무섭죠. 뭘 열심히 했는지 모르니까. 열심히 악을 했을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열심히 날마다 땅콩을 사줬어요. 내가 땅콩을 너무 좋아해서. 그 사람이 이제 죽기 전에 고백해. 사실 나 땅콩 알러지 있다.
아, 그랬군요. 난 진짜 열심히 했는데 계속 그 사람을 괴롭혔던 거죠. 죽을 때까지. 어떠세요? 가능합니다. 극단적인 예지만 가능해요. 왜? 상대방 사정 모르잖아요. 여러분이 판단한 거지. 어려워요. 우주가 뭘 선이라고 할까? 뭘 악이라고 할까? 보편적으로 얘기하긴 편한데요. 개별 구체적으로 여기서 이게 뭡니까라고 하면 여러분 판단 못 합니다. 그거 판단하는 연습이 양심 분석 제가 노트를 제시해서 성찰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끝없이 판단하는 중에 여러분 에고로 판단해봤자 도움 안 돼요. 아무리 멋있게 써보세요. 그거 아 부질없는 소리예요. 머리 좋은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잘 쓸걸요? 형광펜도 칠하고 막 화려하게 할 수, 스티커도 붙이고 할 수도 있죠. 다 부질없어요. 예, 아니오만 있어도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 내면의 소리라고, 들으라고 쓰라고 하는 거지. 그게 지금 뭐, 남 보여주려고 쓰는 게 아니에요. 자기 내면의 소리 듣는 거예요. 이 사안에 대해서 찜찜한가, 자명한가, 이것만 듣는 거예요. 왜? 에고의 심리적, 지적 장애가 막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참나는 육바라밀의 소리를 선명하게 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못 들어요. 지적 장애, 소지장과 심리적 장애. 번뇌장 때문에 못 들어요. 나 위주로 모든 걸 판단하려는 아집과 내 기준으로 선악을 따져보려고 하는 지적 장애 때문에 안 들려요. 속에서는 천둥처럼 울리는데 나한테는 안 들려요. 일지보살은요, 진짜 별거 아닙니다, 사실은. 그냥 여러분 양심의 소리를 투명하게 들을 수 있는 기본이 갖춰진 거예요. 그것도 다 듣는 건 아닌데, 기준이 보인 거예요. 일지보살은 양심의 소리를 듣다가 안 거예요. 양심의 소리는 항상 육바라밀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아버린 양반이 일지보살이에요. 엄청 편한, 이 공부라는 게 엄청난 것 같죠? 막 신비한 신통 얻는 게 아니고 이게 최고 신통은 이겁니다. 신하고 제일 제대로 통해버리는 건 이거예요. 하늘을 날라다니는 것도요, 신하고 제대로 통한 게 아니에요. 원래 새들이 날라다니잖아요. 새들이 날라다니는 길을 나도 했어요. 새가 하는 짓을 나도 했어요. 대견하죠? 근데 하늘이 인간한테 원래 하라고 한게 뭘까요? 인간한테 뭘 하라고 인간을 만들었을까요? 그거 알아낸 양반이 최고 신통이에요. 신하고 제대로 통한 사람은 날아다닐 연구를 하는 게 아니고 뭘 해요? 사람답게 사는 연구를 해요. 왜? 우주는 새한테 날아다니길 원했지, 인간한테 날아다니길 원한 건 아니죠. 날개를 줬겠죠. 그렇죠? 인간은 뭐 하라고 했을까? 인간한테는 뭘 기대했을까? 그거 알아내시면 그게 육바라밀입니다. 그래서 일지보살부터는 여러분 자유가 와요. 우주에 원하는 게 없습니다. 육바라밀밖에. 그럼 미래의 육바라밀이 아니라 언제예요? 지금의 육바라밀. 제가 지금 여러분하고 육바라밀을 수작하는 거 외엔 더 바라는 게 없어야 제가 일지보살이에요. 그럼 또 지금. 또 1분 지나갔죠. 또 지금. 이 우주에서 제가 육바라밀로 여러분과 수작할 뿐입니다. 그래서 일지보살이 되면 과거, 현재, 미래 수 없는 윤회에도 두려움을 내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왜? 육바라밀 실현하러 가자 하는 거예요. 매 순간 매 순간 나는 내가 있는 곳에서 내 생각, 감정, 오감을 재료로 써서 육바라밀을 구현할 뿐 다른 데 관심이 안 가요. 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알아야 비로소 멈춘다. 육바라밀이 진리인 줄 알고 육바라밀이 인생의 의미인 줄 알고 내 삶의 본질인 줄 알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다른 것에 대해서는 잔재미로 추구하지. 잔재미는 있어야 사니까. 에고도 살아야죠. 그러니까 잔재미로 추구하지. 그게 내 삶의 본령은 아닌 거예요. 어느 경우에도. 그걸 알아버린 사람들의 자유. 이 세계는요, 화두선 터진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해요. 화두선 터진 분들 맨 이런 짓만 해요. 이게 뭐냐. 망공스님 새해 인사 갈때그 비구니 스님들 증언인데 다들 두려웠던데요. 오늘 가면 또 선분담 날리실 거니까. 막 긴장해서 자기가 가서 새해 인사한다고 앉아있는데 목침을 꺼내시더니 자, 이게 뭔지 대답해봐라. 막 긴장돼서 베고 누웠대요. 아, 뭐라도 하자. 좀 하는데 하고 칭찬받았다. 뭐 이런 얘기.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배울 게 뭡니까? 육바라밀을 배우는 게 아니라니까, 그거는. 너이 목침을 너 참나의 작용으로 아느냐, 네 밖에 목침이 따로 있느냐, 요거 대답해봐라 이거예요. 주장자를 맨날 드시죠? 아니, 뭐 주장자 새로 뭐 마련하신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늘 들고 자랑하시죠? 이게 뭐냐? 대답해봐라. 그뭘 말할까? 이 주장자가 당신들 참나의 작용이라는 거 아느냐 이거죠. 대답해봐라.
쭈삣쭈삣 가서 뭐 주장자 뺏어봤자 깨어있지 않은데 자기가 이걸 나랑 별개로 보고 있는 한은 답을 낼 수가 없잖아요. 이 주장자가 내 참나 작용이라는 걸 표현 방식은 다양합니다.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냥 내 기분 따라 이걸 내 주장자가 내 참나의 작용일 뿐입니다 하는 거를 스승한테 어필하는 거예요. 나도 알고 있다는 걸. 그거 알아보려는 거예요. 고승들끼리도 계속 그걸로 서로 건드려보는 거예요. 법공 아냐 물어봐요. 법공. 너 어떤 경우에도 참나 붙잡고 있어? 법공 알아? 법공 알아? 너 고요함과 자명함 늘 흘러? 법공 알아? 이거예요. 육바라밀로 점검하진 않습니다. 다 조사해 보세요. 선문답 뭐든지. 육바라밀은 희귀예요. 선불교 견성자는 아라한의 변형입니다. 소승 아라한이 대승에 들어와 있는 게 이 확철대오라는 사상이에요. 그래서 하는 짓도 똑같아요. 숲에서 안 나오면서 견성만 추구합니다. 이해되시죠? 선불교 들어오고 보살도가 망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원효 스님의 보살 사상이 뭘로 망했게요? 선불교 들어오고 망했어요. 선불교 들어오고 다 뭐해요? 암자에 들어가서 견성할 생각만 해요. 새로운 소승 사상이에요. 선불교는. 신흥 아라한이에요. 신흥 아라. 대승불교 안에서의 어떤 소승 아라한 사상. 제가 신랄하게 막 얘기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무슨 말씀? 보살도는 절에서 그러고 있어서 닦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용맹전진 하루에 12시간씩 하면 보살 되는 게 아니에요. 만행도 해야 되고 오만 일을 겪으면서 자기 마음 안에서 육바라밀이 진짜 우주의 진리인지는 별의별 실험을 다 해봐야 알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아 이렇게 알아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있다가 우주에서 육바라밀 제가 늘 그리는 그림이 빛으로 내려오고 내가 봤고 아 육바라밀이 본성이었구나. 끝.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아주 추잡스럽게 알아져요. 옆에 도반이 자꾸 옆에 앉아서 방귀를 껴요. 이거 어쩐다. 나 화두해야 되는데. 견성만 하면 끝나겠지. 또 웃기네. 여기서 시작된 육바라밀은. 이걸 어떻게 처리한다? 그 작은 거 안에서 우주의 진리가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알아내야 돼요. 읽어내는 데서 시작해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나 괴롭히는 사람들이 스승이다 이런 게요. 그냥 단순하게 이 하는 말이 아니고 육바라밀을 닦게 도와줄 때는 스승이 되는데 예, 공부를 망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그 육바라밀로 임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육바라밀로 모든 걸 꿰뚫어 볼 때 여러분 답이 딱 나와요. 그거는 자 법공도인은 그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까요? 방귀 냄새 또한 참나의 작용이니라 하고 넘어가겠죠. 그렇죠? 해결법이 달라요. 직장에서 여러분 상사가 여러분을 꾸짖었어요. 법공도인은 어떻게 해결해요? 저 꾸지람 또한 본래 공안이라 하고 넘어가요. 육바라밀 도인은 어떻게 넘어갈까요? 육바라밀로 해결해버려요. 다시는 그런 일 안 일어나게. 이게 다르다고요. 그 딱 제가 거친 비유입니다만 집에 컴퓨터 고장났어요. 그러면 법공도인은 어떻게 하냐? 앉아서 컴퓨터 또한 본래 공하다 하고 있습니다. 마음 다스리고 있어요. 육바라밀 도인은요. 전문가 불러요. 그게 육바라밀에 맞으니까. 자, 육바라밀 도인은 어디 있건 육바라밀의 진리만 타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거 좀 상상을 해보세요. 재밌잖아요. 육바라밀의 진리를 타고 날아다니는 사람이에요. 육바라밀 도인은. 법공 도인은 참나만 타고 있어요. 그래서 육바라밀이라는 수단이 부족해요. 부분 부분은 닮았는데 전체적으로 균형감각이 없어요. 일지보살부터는 육바라밀의 균형감각이 출동합니다. 그래서 느낌으로 알아요. 지금 느낌으로 그냥 알아요. 여기 정밀하게 몰라도 느낌으로 대강은 알아요. 일지부는. 7지 정도 되면은 그냥 선명하게 보여버립니다. 여기선 뭐가 선 뭐가 여기선 뭐가 선 뭐가 이게 선명하게 보이는 게 5지부터는 보여요. 5지는 보이는데 다 못 따라가요. 보이는 걸. 7지는 보이는 대로 해요. 7지부터는 자유를 얻어요. 자, 이게 공부라고 생각하면 되게 허망하시죠? 엄청난 도통을 얻으려 왔는데 공부란 뭐냐? 여러분 생긴 대로 사는 거예요. 본성이 생겨먹은 대로 사는 건데 여러분 본성이 생겨먹은 대로 안 살아요. 왜? 업장이 너무 두터워요. 업장 털고 그냥 본연의 여러분 모습대로 사는 게 결국 도예요. 그래서 십지까지 가봤자 뭐예요? 그냥 본성대로 제일 잘 사는 사람이 십지인 거예요. 자기 내면의 육바라밀의 본성에 제일 그냥 맞게 사는 분이 성인이지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유교 성자도 똑같아요. 양심 추구하는 그 극치가 뭐겠어요? 양심 그대로 사는 사람. 타고난 양심 그대로 사는 사람. 뭔일할때 내면에서 찜찜하다는 소리가 안 나오는 쪽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십지보살입니다. 그래서 유교에서 중용해 보면 성인이 뭐냐? 불사이득. 고민을 안 해도 선악이 뭔지 다 알고, 선을 알고, 불면이 중. 억지로 노력을 안 해도 업장에 다 털려 있어서 억지로 노력을 안 해도 그 옳은 게, 선이 옳은 줄 안다고 그랬죠. 그 선을 그냥 할수 있는 사람. 불사이득, 불면이 중. 그냥 노력을 안 해도 딱딱 중도에 맞게 선을 행하는 사람. 알맞게 사는 사람. 유교의 성인 간단합니다. 고민 안 해도 뭐가 옳은지 알고, 옳은 줄 알면 노력 안 해도 알맞게 하는 사람. 불교로 가져오면 그 경지가 십지보살이에요.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그 경지가 성인이라고 보면 자나깨나 참나만 안 놓치고 참나 일체가 참나작용이야 이 말만 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깝깝합니까? 진짜 도 입장에서는 얼마나 깝깝한지 아세요? 이게 전부라고 하면 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도는 인류가 다 같이 걸을 수 있는 위대한 길입니다. 그 길을 길에 들어서신 분이에요. 그래서 일지보살은 찬양받아야 마땅하고 화엄경에서 일지만 되면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일지만 되라. 일주가 돼도 아직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자 비교해 드렸어요. 불태전은 석사. 일주 불태전은 석사, 일지 불태전은 박사. 박사 이후는요. 일지 박사건 십지 박사건 박사는 박사죠. 박사만 되면 여러분 고민 끝납니다. 일지가 되라. 오늘 메시지는 일지가 되죠. 안 되면 다음 생에라도 되라. 언젠가 되라. 언젠가 되셔야 됩니다. 홍의각당 안 망하게 해놓을 테니까 다음 생에 와서 또 공부하세요. 다음 생에 학당에서 또 만나죠. 저희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하다 보면 안될게뭐 있습니까? 그렇죠? 느긋하게 생각하세요. 일지보살은요, 특징이 윤회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다가 일지예요. 왜? 본질을 알아요. 윤회의 본질을 알았어요. 법공도인만 해도 윤회를 겁내면 안 됩니다. 근데 법공도인 관점은 이거예요. 오온이 공하니까 참나 작용이니까 참나가 있으면 생각, 감정, 오감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 감정, 오감은 계속 연기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인연이 끝나면 또 다른 곳에서 인연이 시작될 수밖에 없어요. 오온도 본래 공하니까 생각, 감정, 오감도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참나 있으면 생각, 감정, 오감도 있는 거예요. 이게 함께 영원히 굴러간다는 건 알아요. 그게 알아 안 하고는 다른 점이에요. 견성도인은. 단, 여기까지만 알아요. 이것만 가지고도 죽음의 두려움을 없앨 수 있지만 구공도인은 달라요. 그렇게 윤회하면서 뭐할 거냐는 거예요. 뭐할 겁니까? 윤회하면서. 홍익인간, 홍익중생 하려는 거예요. 육바라밀 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바라밀까지 답이 안 나오면 일체가 참나작용인데, 그러니까 도망갈 수 없으니까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삶을 되게 최소화해서 단순하게 삽니다. 견성한 뒤에 뭐, 어떻게 사시나요?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밥 먹습니다. 이게 인간으로서 제일 잘 사는 걸까요? 육바라밀 합니다가 나와야 돼. 육바라밀을 소박하게 표현할지라도 육바라밀을 한다는 게 답이 나오면 일지보살입니다. 학당 정사들이 일주를 얻는지는 이제 참나의 안주에 살아가는지, 이 양반들은 진짜 참나 덕후인지. 그리고 보세요. 여러분의 목표가 돼야 돼요. 일단 정사가 되세요. 참나의 고요함과 참나의 자명함은 자리를 잡았고, 법공까지는 자명하게, 예, 어떤 전체적인 자명함을 가지고 인가가 됐으니까, 그리고 이 구공에 대해서 부분적 자명을 가지고 인가합니다. 정사만 돼도, 보세요. 정사만 돼도 참나 입장에서 자명한 걸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저기 구공까지 다 망라해놓은 게 저희 학당에서 제시하는 게 뭐죠? 14조죠. 자, 몰라. 무슨 일이 생겼든 최소한 5분 안에, 일반적으로는 5분 안에, 진짜 힘든 일이 있어요. 우리 개인마다. 저도 힘든 일이 있어요. 몰라가 잘안될 정도 힘든 일들. 그런 일들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웬만하면 5분 안에, 그리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자기가 깨어서 어떻게든 마음을 돌려놓습니다. 그게 가능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5분 안에 돌아오세요는 최소한이에요. 원래 바로바로 돌리시고 힘든 것들도 5분 안에는 일단 몰라 한번 하세요. 그렇죠? 완전히 수습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지라도 일단 5분 안에 몰라 못 챙기시면 안 돼요. 그리고 몰라 한 다음에 그냥 몰라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일줍니까? 지혜가 있어야죠. 법공에 입각해서 자명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법공 정도 깨달으시면 구공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는 자명하게 인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14조를 다 자명하게 인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조에 의거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나와야 정사입니다. 아, 저 사람이 실수를 했더라도 지적하면 바로 14조에 의거해서 돌아와 버려야 돼요. 실수는 저도 늘 하는 거기 때문에 실수는 할 수 있는데 아, 5분 안에 몰라 하고 아 하고 바로바로 14조에 의거해서 자기 삶을 계속 관리하고 있어요, 정상. 남이 말하기 전에 돌아오면 제일 좋고 혹시라도 남의 지적이 나오면 그때라도 빨리빨리 돌아가는 사람이 정사입니다. 그렇죠? 왜 부분적 자명은 인가가 되냐고 된다고 말씀드렸냐면요. 자, 참나가 육바라밀 덩어리다라고 아는 거는 일지보살 가야 알지만 원만한 육바라밀에 대한 감각은 일지보살 돼야 알지만 부분 부분들은 이미 정사면 다 인가할 수 있어요. 부분 부분이 뭐냐 이거예요. 예, 보시가 오르냐 그르냐 이건 다 인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나가 육바라밀밖에 없다는 거는 일지나 돼야 알아요. 그런데 정사는 뭐 일주는 뭘 아냐면 보시하는 게 옳은 거라는 건 알아요. 내가 당해서 싫은 건 남한테 하면 안 된다. 이게 참나가 이걸 지지한다는 건 알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하나의 부품은 다 인가할 수 있다고요. 이걸 종합해가지고 참나를 원만하게 이해하는 건 일지 돼야 알지만 하나하나, 지게 내가 당해서 싫은 건 남한테 하면 안 된다는 건 알죠, 당연히. 그러니까 일주보살은 자명한 거를 추구하는 사람이니까 14조 내용들이 다 자명하다는 건 알 수 있다고. 따라서 일주만 되면 14조를 다 구현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원만함이 다르지만 법공까지는 원만하게 이해하고 있고 구공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원만하게 잘 되는 거, 늘 깨어서 법공까지는 그냥 인가하고 육바라밀에 대해서는 이게 자명하다고 옳다고 여겨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경지가 일주보살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지금 절에서 일주가 나오면 견성에서 일주가 나오면 아예 구공을 신경 안 쓰고 이 부분을 신경 안 쓰고요.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내 참나 안에 다 들어있다고만 하지 안 닦아버려요. 그 말도 맞죠? 참나 안에 육바라밀 들어있다. 일주보살은 이 정도는 알아요. 뭘 아냐면 일주보살은 내 안에 참나 안에 육바라밀의 원형이 있다는 정도는 알아요. 근데 문제는 안 이게 뭐가 원만한 건지 모른다고요. 자, 이런 거예요. 자, 참나 안에 나와 남이 둘이 없죠. 참나 안에는 보시의 원형이 있죠. 요 정도는 안다고요. 법공 도인이 되시면 여러분 참나를 텅 비고 고요하되 알아차린 참나를 아신다는 거는 그 안에 육바라밀의 요소가 있다는 것도 아세요. 다만 이걸 펼쳐보질 못했기 때문에 어떤 감각으로 펼쳐야 되는지 약해요. 그러니까 참나 안에 육바라밀이 있다는 거는 참나 붙잡는 것만 잘한다는 얘기 결론은. 그 참나 안에 육바라밀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이런 식으로. 참나 안에는 나와 남이 없어요. 보시. 참나 안에는 그 뭐죠? 탐욕 유혹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게. 참나는 화내지 않아요. 인욕. 참나는 나태하지 않아요. 정진. 참나는 고요해요. 선정. 참나는 늘 자명하게 알아차리고 있어요. 반야. 오, 육바라밀 내가 다 했네. 이렇게 돼요. 법공도인은 이런 오류에 빠져요. 육바라밀을 아는 법공도인은 요 정도로만 압니다. 예, 자기가 잘하는 건 참나 붙잡은 것밖에 없기 때문에 참나 안에 육바라밀이 들어있다는 말은 유사하게 하는데 제대로 참나가 우주의 진리로서 들어있다는 건 몰라요. 육바라밀의 요소가 있다는 것만 안다는 거예요. 원형적인 모습이 있다는 건 아는데 아직 약해요. 부분적 견성이라. 이거는 실제로 육바라밀을 깨워서 많이 실천해 볼 때만 알 수 있습니다. 자, 후천적으로 열심히 육바라밀을 잘하려고 노력하는 중에 자기 내면의 육바라밀이 원만한 모습으로 있다는 걸 알지. 그냥 몰라만 하고 텅 빈 참나 안에서 방금 그런 식으로 여기선 나와 남이 없지. 여기는 조화롭지 않음이 없지. 이런 식으로만 인가해서는 도움이 안 되죠. 근데 그 정도는 아니까
좋은 점은 뭐냐면, 좋은 점은 법공까지만 깨치면 14조 하나하나는 인가가 돼요. 그렇지, 늘 깨어 있어야지. 그렇지, 늘 자명한 것만 옳다고 여겨야지. 그렇지, 매사에 겸손해야지. 이건 인가가 돼요. 그러니까 14조는 여러분 정사만 되면 14조는 다 인가가 되고, 부분적일지라도 육바람에 대해서 인가가 되니까 그 다음 어떻게 하겠어요? 정사는 열심히 14조를 실천하려고 하겠죠. 왜? 그게 자명한 줄 아니까. 요 정도가 정사입니다. 제가 이 정도 정사를 강조하는 이유가, 절에서는 법공만 알고 육바람에 대해서는 다 이미 내 안에 있어 하고 넘어가 버린다고요. 그럼 우리 학당의 정사가 같은 일주보살이라 하더라도 이 정사는 일지로 올라갈 정사인 거고요. 일준 거고, 법공에만 만족해버리는 일주는 일지로 올라갈 길이 안 보이는 일주예요. 달라요. 같은 일주라고 해도 제가 주장하는 게 동급 최강의 일주를 만들겠다 이겁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일주 안에서도 상중하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요, 위로. 일주 강에서 올라가, 일지 거의 된다고요. 왜? 14조를 죽어라 했더니, 아니, 늘 몰라 자명밖에 몰라요. 일주는 몰라 자명만 잘하는데, 육바라밀이 자명하다는 거를 인가해버리고 나니까 삶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법공만 인가한 도인하고, 구공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 인가를 해버린 도인은, 자기 역량을 총동원해서 육바라밀까지도 연구를 해버리면, 그 다음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분은 자동으로 그렇게 닦다 보면, 일지보살이 돼버려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화두식으로 하면은 일지가 안 나옵니다. 아예 우연히 나오긴 해요. 어떤 고승들을 보면 일지까지 가신 분이 있어요. 이분들은 경전을 많이 봤거나 삶의 체험이 아주 치열했던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일지까지 어떻게든 가요. 문제는 못 가르쳐요, 다음 사람한테. 자기는 어쩌다 선악의 균형감각을 얻었어요. 이걸 제자한테 못 가르칩니다. 선악이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참나 주인공과 함께 어떻게 하다 보면 알게 돼. 알게 되면 다행인데 알게 못 되죠, 대부분. 정확히 듣질 못합니다. 근데 저는 육바라밀이라고 좌표를 정확하게 보여드리죠. 어떻게 여러분 인생의 내비를 보실지 말씀드린 거예요. 육바라밀로 분석하면 다 보여요. 그걸 얘기해 드렸기 때문에 제가 희망을 갖는 거예요. 일지까지 나올 거다. 같은 화두선을 닦아도 제 강의 들으면서 화두선 터지신 분은 일지까지 갈 희망이 있다. 왜? 견성한 뒤에 계속 육바라밀이 의식될 테니까. 근데 육바라밀 강조 안 해버리는 가르침 속에서, 법공이 전부다라고 가르쳐버린 문화 속에서 화두에서 터져봤자 일주밖에 안 나온다. 되게 어려운 얘기를 제가 드렸는데 이해되시죠? 이 강의가 남아가지고 좀 많은 분들한테 자극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천태종 요 주장도 일지를 모르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일지가 뭔지 모르니까 일주 가지고 모든 걸 해결해 보려는 발상들입니다. 다. 견성 성불도 일주인데, 견성은 일주인데 성불은 십이지거든요. 일주에서 바로 십이지 가고 싶은 욕망이 거기 자꾸 붙습니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일주는 일주인데, 일주 안에 있는 이 참나가 부처님 자리라는 거지. 갑자기 내가 십이지 될 리가 있습니까? 일지가 이미 성불이라는 주장이 지금 화엄경에서 제시됩니다. 이 말이 오히려 타당해요. 이 말은 육바라밀의 참나를 알아버렸으면 부처님도 이 육바라밀의 참나지 다른 참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일주도, 그럼 부처님도 이 참나지 다른 참나는 없으니까 육바라밀 몰라도 참나는 같은 참나 아닙니까? 맞다. 그런 의미에서 옛날 중국 선사들이 견성 성불이라고 한 거예요. 십이지 성불을 말한 게 아니고 견성해 놓으면 이게 부처님 그 참나랑 똑같은 참나다. 부처님처럼 전지전능한 그 참나다. 그런데 일주는 다 소화를 못합니다. 일지는 어디까지 소화해버렸어요? 육바라밀까지 소화해버렸어요. 이러면 너는 이미 부처님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라고 찬양해줍니다. 아직 부처는 못됐지만 거의 부처 같은 모습이 그대 안에서 나온다. 왜? 참나가 육바라밀이란 걸 알아버렸다는 건 그대 안에 있는 부처님 모습을 그대가 다 안 거다. 십지 가도 그거지 다른 모습은 없다. 일주한테는 이 말을 못 쓴다고요. 부분 아주 제약해서 써야 돼요. 그 참나가 그 참나다 이 말밖에 못 해요. 근데 일지한테는 맞다. 네가 안 진리가 우주의 진리 전부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육바라밀의 적용의 노련함의 차이지 일지부터 십지는, 일지는 본 거 다 봤어요. 볼 거. 그래서 유식학에서 일지보살을 견도이라고 하고 다른 이름으로 통달이, 우주의 진리 통달해버렸다고 통달이라고 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일지에 이미 통달했고
굳이 십지까지 올라가는 건 연륜이 깊어져 갈 뿐이다. 이게 유식학적 설명이에요. 제 의견과 같은 의견이니까 소개해 드립니다. 자, 여기 다 되시죠, 지금? 카르마 경영의 여섯 가지 원칙 보시면 1급과 1단의 구분을 몇 개의 그 챕터로 설명한 거 있어요. 그거 참고해 보시고요. 자, 초바심 공덕분 설명 드리는데 또 한 시간 썼네요. 초바심이 뭐다? 자, 이제 결론. 초바심이 뭐라고요? 여러분 안에서 육바라밀을 온전히 갖춘 부처님처럼 전지전능한 불성이 처음 제대로 발동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대로, 자, 여러분 안에 있는 참나가 제대로 육바라밀의 모습으로 발동했다고 해서 초발심이고, 다른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입장에서 보면 제대로 육바라밀에 대해서 뜻을 세웠다고 해서 초발심. 그전에는 막연히 내가 부처가 돼야지라고 막연히 발심을 하는데, 일주부살이 오면 어떤 발심을 하냐면, 참나는 영원하구나. 참나가 내 안에 현존하는구나. 난 참나와 함께 영원히 살아가리 하고 발심합니다. 일지보살은요. 육바라밀이 영원하구나. 난 육바라밀과 함께 영원히 이 우주에서 중생을 구제하며 살아가리. 진짜 보살의 발언은 이때 됩니다. 초발심 때. 요게 맛이 달라요. 여기도 다 부분적으로는 갖추고 있지만 제대로 알고 발심하는 거는 일지보살 때다. 자, 여러분. 내 안에 육바라밀 있는 거 다 알았어요. 그때 여러분이 진짜 발심하게 되지 않을까요? 아, 세세생생 이 내 안에 있는 이 육바라밀, 이 영원한 육바라밀을 온 우주에 펼치면서 살겠습니다라고 발심이 되는 겁니다. 천국의 개척과 확장, 정토의 개척과 확장을 영원한 자신의 삶의 사명으로 진짜 알고 발심하게 돼요. 그렇죠? 그 전에 발심은, 선불교적 발심은 뭐예요? 일체가 참나의 작용이니 본래 둘이 아니로다.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밥 먹으면서 살다 가자. 이렇게 발심이 된다면 육바라밀의 발심은 차원이 다르다. 그러니까 우주가 적극적으로 찬양하고 응원해주고 이렇게 공덕을 따로 장을 만들어가지고 챕터를 만들어서 공덕을 노래하는 겁니다. 얼마나 귀하냐. 우주에서 아라한으로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초발신 공덕분에서 아라한으로 온 시방 우주를 덮어버리는 공덕보다 아라한을 키워서 아라한을 만들어서 온 우주를 덮는 것보다 초발심한 게 훨씬 헤아릴 수도 없게 초발신 공덕이 뛰어나. 여러분이 일지가 돼서 육바라밀 발심 한번 내주는 게 온 우주 중생을 아라한으로 만들어서 가득 채우는 것보다 뛰어나다. 왜? 이렇게 설명이 나와요. 원래 우주가 아라한 만들으라고 있는 게 아니다. 성불시키려고 있는 건데 여러분 일지보살은 자기도 이미 성불의 답을 얻었고 이 양반 마음에서는 온 우주 중생이 나랑 둘이 아니죠. 법공을 깨달았으니까. 온 우주가 내 마음이요. 내 마음 안에서 답이 나온 거예요. 육바라밀이란. 따라서 온 우주를 다 구원해 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양반은 차원이 다른 부처님급으로 봐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앞으로 온 우주를 댕기면서 온 우주 중생을 다 부처 만들 사람이다 라는 존재랑 온 우주 사람을 아라한으로 만들어줄 사람이다. 뭐 만든 사람이다 라고는 비교가 안 된다. 그런 사람들하고요. 차원이 다르죠. 느낌 좀 오세요. 지금 느낌만 전달하는데 한 지금 몇 시간을 쓴 것 같아요. 오늘은 진도 나가려고 했는데 또 느낌 전달하고 있었네요. 자, 5분 쉬었다가 제대로 진도를 뽑겠습니다. 말리지 마세요.